자, 3회 TRS 훈련 시작합니다. 한번 먼저 볼까요? 행정처 을은 갑에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하네요. 이거 유명하죠? 특허 재량입니다. 을은 사업기간을 정해서 기간이라고 하면 보통 기한이죠. 기한 중에 종기가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특허 재량 체크하고요. 전용 허가를 해줬어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했다는 뭐 산지 전용 허가 보통 이제 이것도 이제 특허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재량 기간 만료 후 연장 절차를 거치지 않았대요. 기간이 만료되면 처분은 실효 효력이 상실되죠. 을은 사업 승인 취소를 했고 전용 허가도 취소를 합니다. 을은 사업 승인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하고 취소의 취소네요. 그럼 얘가 수익적이니까 새로운 이해관계가 있기 전까지 취소의 취소를 인정하죠. 취의 취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자, 먼저 봅니다. 사업계획 승인에 계획 승인의 법적 성질, 특허 재량 위주로 써주면 되겠고요. 법적 근거 없이 허가 기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느냐? 부관 가능성이죠. 적법성은 부관의 한계. 한계는 가능성 앞에서 이미 했으니까 내용상 한계 위주로 써주면 되겠네요. 부비로. 취소의 취소 가능성, 이건 쟁점이고요. 그리고 그 효력, 기간이 매우 짧다,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 사업이 존속하면 역시 허가 역시 존속한다. 뭐 틀렸는데, 갱신 신청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세트, 1분 리마인드, 두 번째 세트, 30초 리마인드, 세 번째 세트, 15초 초집중 연상 훈련입니다. 각 세트마다 목차, 답안지 압축까지 가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거를 기억해 주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1분 리마인드 한번 해봅니다. 사업계획 승인의 법적 성질, 특허인지, 재량인지, 설권성, 공익관리성, 특허 맞다, 재량, 최저임금 문화, 당 행정부에 주는 목적 특성, 당의 성질을 볼때 재량이다. 자, 법적 근거 없이 사안의 경우 전용 허가, 특허인지 특허 맞다 재량인지 재량 맞다 재량행위라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부관 부과가 가능하다 통과 부관의 한계 중 부당결부 비례 부당결부와 관련해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 비례원칙 관련해서 적필상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부당결부 금전처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내용상 하자가 없다 적법하다 취소의 취소 가능성 판례에 따르면 절충설 사안 같은 경우는 수익적 처분이므로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있기 전까지 취소의 취소. 사안은 철회의 취소이긴 하죠. 가능하다. 따라서 효력이 취소가 취소된다면 효력이 회복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에서는 이 사건 허가가 특허 재량이기 때문에 기한과 관련해서 허가 조건의 기한인지 사업의 성실상 부당이 짧다면 허가 조건의 기한이 될수 있죠. 그렇지만 갱신 신청이 되려면 만료 전 신청이 있어야 된다. 근데 만료 전 신청이 없죠? 그러면 만료되는 순간 허가는 실효가 돼버립니다. 갑의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목차에 체크합니다. 주택 사업 계획 승인. 네, 법적 성질. 특허인지. 답이 되는 것만 써도 돼요. 재량 행위인지 이렇게. 다음 설문 2에서는 전용 허가와 기간의 성질. 허가의 성질. 특허인지 재량인지 맞다. 허가 기간의 성질, 부관, 종료, 기한, 종기, 성립상 한계, 부관의 가능성, 기속 재량의 구분, 사안은 재량. 따라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하다. 내용상 한계, 일반적 기준, 부당결부, 비례원칙. 자, 여기서 본인이 놓친 데만 체크를 하세요. 본인이 놓친 것만. 놓친 것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취소 처분의 재취소의 법적 성질, 직권 취소인지, 가능성, 효력, 직권 취소 가능성, 효력, 소급해 인정 여부. 아까 이거 놓쳤네요. 그럼 이거 체크하고 현관벤치 칠하는 겁니다. 그럼 본인이 놓친 쟁점 위주만 나중에 읽어보는 거예요. 기한법에 있어서 기한의 의미, 뭐 학설이 있긴 한데 판례 위주로 정확히 적어주면 돼요. 이 질문과 관련해서 산지법 해석 한번 해보고, 아까 이거 놓쳤네. 이거 체크하고, 그리고 나머지 쓰면 됩니다. 그리고 답안지 압축에서는 본인이 놓친 것만 체크하세요.
다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특히 조문 빼먹은 거 이런 거 있는지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설문 내용, 특허인지, 재량인지, 전용 허가, 이런 식으로 체크합니다. 본인이 놓친 쟁점이 있으면 놓친 쟁점에서 좀더 체크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십니다. 자, 이게 TRS 훈련이에요. 짧은 시간 내에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사업계획 승인의 법적 성질, 법적 근거 없이 이러한 허가 기간 설정이 가능하냐? 그리고 적법성, 그리고 취소 처분의 취소 가능성, 그 다음에 그 효력, 소급인지 장려인지, 허가 기간이 매우 짧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만료되더라도 목적 사업이 존속하는 한 허가가 존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갱신 신청 없이도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주장의 타당성. 자, 30초로 리마인드 해봅니다. 자, 보세요. 사업계획 승인, 특허, 설건성, 공익가능성, 특허, 재량, 통과. 법적 근거 없이, 사안은 전용 허가, 재량하므로 법적 근거 없이, 이런 기한 설정, 가능하다. 적법성, 부당 결부, 실질적 가능성이 있어서 통과. 비례원칙 통과, 따라서 적법하다. 철회 취소, 취소의 취소, 판례대로 결승설, 수익적 처분. 따라서 이해관계는 없으니까 가능. 사안은 사업의 성실상 부당이 짧다, 허가 조건의 기한. 그런데 만료 후 신청, 따라서 만료 시 소멸. 따라서 갑의 조항 타당하지 않다. 이게 30초 리마인드입니다.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키워드를 잡아보는 거예요. 놓친 게 있으면 다음 목차 압축 2단계에서 체크하고, 체크된 걸 나중에 답안지 압축해서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1분 내로 모든 쟁점을 탁탁탁탁 하나씩 머릿속에서 리마인드 한다. 3단계로 트리플 리마인드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한번 나갈 때 여기처럼 문제 압축, 이게 1단계. 그 다음에 목차 압축 2단계. 그 다음에 답안지 압축 3단계. 여기서 리마인드 되지 않은 걸 여기서 체크. 여기서 리마인드 되지 않은 걸 여기서 체크. 그래서 3단계의 답안지 압축은 내용이 많잖아요. 체크된 것만 키워드를 잡습니다. 이렇게 이게 한 세트인데 이걸 세 세트로 1분 리마인드, 30초 리마인드, 이건 말해야 돼요. 말로 하는 겁니다. 마지막 15초 리마인드는 말하지 않고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훈련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험 막판에 여러분이 짧은 시간 내에 머릿속에 쫙 떠올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TRS 훈련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